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. 오늘 소개할 매물은 남김천 IC 인근에 있는 농막주택부지 또 기촌주택부지 할 만한 땅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. 이곳은 경북 김천시 남면 월명리 가는 곳입니다. 남김천 IC 근처에 있는 땅이고 또 구미시 한 30분 뭐 왔다 갔다 출퇴근도 가능한 곳의 농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. 뒤쪽에 민가가 없고 앞에 이제 민가가 몇 채 보이고 남 간섭도 덜 받는 곳에 위치한 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그 카카오 지도하고 토지 이용계 확인은 요거부터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카카오 지도 갑니다. 다음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요. 그 다음에 여기가 남김천 IC입니다. 자, 남김천 IC에서 내려서 이 골짜기 타고 쭉 들어옵니다. 쭉 들어오면은 바로 이 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남김천 IC 내려서 한 4분 정도 소요됩니다. 참고하시고요.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되겠네. 자, 골짜기로 쭉 타고 올라옵니다. 타고 올라와가지고 우리 땅은 우회전, 좌회전 해가 쭉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땅까지 슝 들어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땅 폭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뒤 길이 한번 재볼게요. 자, 길이 한번 재보자. 센터에서 쭉 타고 가지고 약 79m, 80m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폭은 제 넓은 폭 한번 볼까? 쭉 보면 한 42m 정도 폭이 나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랜드맵에 들어왔습니다. 좌양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이쪽 방향이 이제 정남향 방향이고요. 정북 방향입니다. 정서향 방향이고요.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이 정동향 방향입니다.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이렇게 한 5시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동남향의 토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들어왔습니다. 자,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들어왔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매물 경북 김천시 남면 월명리 542번지입니다. 그리고 지목은 답이고요. 그 다음에 면적은 2582제곱미터, 평수로 계산하면 781평입니다. 그리고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가축사육 전부 제한구역입니다. 축사 안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건폐율은 20%고요. 용적률은 80%입니다.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바닥 면적은 몇 평을 지을 수 있냐면은 156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높이는 보면은 4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요거는 또 김천시 허가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행위제한을 한번 볼까요? 행위제한. 자, 행위제한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 땅 행위제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단독주택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단독주택 가능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, 휴게 음식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, 세모, 파리바게트, 제과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나와 있습니다.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. 제2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파리바게트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, 휴게 음식점 다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, 음식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곳은 안 됩니다.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주택은 됩니다. 주택은 되고, 그 다음에 공장 같은 거, 창고, 종교 용지는 당연히 안 되네요. 성당, 사찰, 기도원, 수도원, 수녀원, 사당, 교회, 제실, 보관당 안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네요. 마을 인근이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가 봐요. 자, 노유자 시설, 수련 시설, 운동 시설도 뭐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쭉 그렇습니다. 자, 숙박 시설도 당연히 안 되고 위락 시설도 당연히 안 되네요. 자, 공장은 지금 보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요. 김천시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50m, 100m 사이에 아마도 민가가 있으면은 동의서를 맡아 오라 하지 싶습니다. 자, 생산 관리 지역이라도 진동 소음 공해가 없으면은 단순 조립이라든지 오는 거는 허가 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창고도 지금 보면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데요. 뭐 더 정확한 거는 이 김천시 건축허가과에
한번 문의 바랍니다. 아니면은 김제시청 앞에 보면은 설계사무소 많아요. 소장님들한테 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집배송시설 안되고요. 물류터미널 당근 안되겠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사무실 보충설명 다 했습니다. 자, 다시 현장으로 갑시다. 예, 차는 뭐 충분하게 땅까지 진입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 도로 부분도 우리 땅 안에 속해 있습니다. 허실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갈게요. 자, 좌측편에 보니까 이제 산소가 한 개 있고요. 차는 들어와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파킹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. 사장님께서 조경수를 심어 놓으셨어요. 원래도 뭐 마가목 몇 나무 팔아먹었다 그러던데 조경수를 심어 놨는데 앞자락으로 뒷자락에는 이제 예전에 뭐 자두나무를 했는지 가수원 비슷하게 했는 느낌이 들어요. 자,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나중에 땅이 매매되면은 요거는 사단님께서 알아서 철거를 해 주실 겁니다. 그래도 이제 기한을 좀 주셔야 되겠죠, 그죠? 자, 올라가 보자. 자, 부지 면적은 781평입니다. 이곳의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네. 건폐율 20에 용적률 80% 나오는데요. 156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완전히 골입니다, 골. 양쪽에 산이 딱 커버를 해줍니다. 좌향은 이제 정남향으로 나중에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. 전기는 바로 기본거리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 가능하고요. 지하수는 하나 파야 될 것 같고요. 나중에 건물을 지으시면은 하수도 관로를 어디 쪽으로 개설할지 요거를 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나중에 사장님한테 건물을 지으면은 하수도 밑에 부분에 보니까 집들이 들어섰는데 저 집 그 하수도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래 하수도 갈로를 깔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자, 저 앞에서 이 뒤에까지 길이가 약 80m 정도 됩니다. 80m 정도 되고 양쪽 그 산이 지금 커버를 해주는데 약 42m 정도 됩니다. 폭이. 저는 자두나무고 뭐 감나무 자두나무 관리가 좀 시원찮아요. 이런 건 다 뽑아서 철거를 하시고. 자, 이 뒤에까지 우리 땅 경계라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저쪽에도 뭐 산소가 한 개 보이는 것 같다. 아까 산소 한 개 있네. 자, 우리 땅 그 입구에 산소가 한 개 있고요. 그 다음 옆에도 이제 산소가 있네요. 자, 요건 배나무인데 멧돼지가 와가지고 장난을 다 쳐놨다. 멧돼지 놀이터대요. 길이 반질반질하네. 배나무에 배는 한 개도 없다. 아, 요 뭐 블루베리 비슷한 거 뭐 심어놨다 하더만 여기가 블루베리 이상한 거 좀 심어놨는 건데 두릅 나무도 있고. 오, 여기 그러면은 연못도 하나 보인다. 오, 호호. 조맨한 그 연부를 막아놨네요. 이야, 이물 가지고 나중에 농업용수라든지 좀 더 깊게 파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네. 중간중간에 저 돌미나리네. 자, 요 물로 해가지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면 되겠네요. 사장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파놨는 건데.
지하수 있겠다. 자, 전기 인입 가능하고 지하수 한 개 파야 되고, 우선은 이 작은 그 연못이 연목하기 좀 그렇고 좀 깊게 파가지고 연못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아요.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 같네요. 땅이 완만합니다. 그리고 나름은 뷰도 괜찮네요. 자,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. 자, 이곳은 경북 성주군이 아니고 경북 저 김천시 남면 월명리입니다. 남김천 IC 인근이고요. 구미 가깝고 김천 가깝습니다. 그래서 출퇴근도 가능하고요. 남 간섭도 받지 않는 외딴 곳에 굴티에 있는 땅입니다. 뒤쪽에 뭐 집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. 와, 이거 무슨 열매고? 호호, 희한한 열매네. 야, 이거 무슨 열매고? 아, 처음 보는데. 자, 이 열매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, 나도. 자, 어쨌든 뒤쪽에는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곳이고요. 앞에는 이제 뷰가 괜찮아요. 확 트 있고, 또 집이 또 영 없으면 안 되는데, 앞자락에 민가가 한 서너 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도 않고, 그리고 남간섭도 받지 않는 곳에 있는 위치의 땅이다,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남향으로 건축 가능하고요. 나중에 건축 허가를 냈을 때 하수도 배관을 어디 쪽으로 뺄지 그것만 좀 요 땅 주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요새 하수도 배관 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그것만 참고하면 이 땅은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위치의 땅이다 생각이 됩니다. 농지원부도 만들어도 되고 집도 지어도 되고 괜찮네요. 접근성 좋고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김천시 남면 월명리에 있는 산골 기촌주택부지, 또 주말 농막주택부지 할만한 땅, 또 농지원부도 만들고 그죠? 자,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.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